일상 속에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하소서. 고난이 닥쳐왔을 때 먼저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하기보다 고난을 극복하는 길을 주께 구하게 하시고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내 그릇의 넓이와 깊이를 재게 하시어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소서.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시간만큼 믿음의 깊이가 더해진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늘 되돌아보게 하소서.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여 정답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답을 알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.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샘을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모자람도 지나침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소서.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.